20대 초 대중가수가 되고자 서울로 상경한 그는 우연한 기회로 락을 시작하게 되고, 오랜 기간 바크하우스의 보컬로 활약하게 됩니다. 21살 때부터 20년이 넘게 헤비메탈의 맥을 이어왔고, 노래를 시작하면서 제임스 디오의 음색과 발성에 기초를 두어 연습했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통 헤비메탈의 락커답게 가창력은 평가불가급이라는 호평과 더불어 다양한 표현력까지 뿜어내는 가창법이 큰 장점인 듯합니다. 정홍일이라는 보컬은 호불호가 있는 소수 매니아층이 사랑했던 락의 시기보다도 더 이전부터 활동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락의 외롭고 힘든 길을 걷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음악 활동과 삶의 이야기를 소통하고자 2018년 하반기부터는 정홍일 레드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요. 그가 솔로로 전향하면서 밴드가 해체되며, 아마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 음악의 시기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좀더 쉽게 대중에게 꾸준히 다가가며 어필하기 위해서 대중음악에 도전하려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싱어게인 29호라는 가수로 첫 데뷔 무대를 올 어게인이라는 임팩트 있는 무대를 내고 있습니다. 싱어게인 2라운드에선 탈락 후보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졌던 그지만 이선희의 슈퍼 어게인으로 다음 라운드로 무난하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잠깐만요. 슈퍼 어게인 쓰겠습니다. 그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전통 락음악의 보컬답게 심장이 뻥 뚫리는 가창력으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좋은 평가로 라이벌전을 통과하며 본선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탑10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 4라운드에선 동반자 아내를 위한 고마움과 감사의 노래로 보답고자 자신의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듯 못다 핀꽃한 송이를 열창하며 심사위원들의 무수한 극찬을 받게 됩니다. 노래 도중 그의 실수로 마이크를 멀리하고 발성으로 무대를 전달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본인은 의도가 아닌 실수라 하였지만 이 실수가 신의 한 수가 되는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연출되며 짜릿함과 파워풀한 가창력의 생생한 무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때는 탈락 위기에서 슈퍼패스로 기사회생한 이후 승승장구하며 최고의 곡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강력한 우승후보 낙인을 찍고 있는 정홍이, 락밴드계의 장인급으로 손색없는 그가 대중이라는 세상에 어렵게 도전했듯이 그의 앞으로의 음악 인생도 이젠 순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